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준 팀장님 이번 시간에도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요? 아, 호남석이요. 호남석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십니까? 41만 원에 50%. 41만 원에 50%요? 41만 원에. 예.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뭐, 내려갈, 거기 46만 원까지 가길래, 내려가길래. 예. 계속 가지고 있었죠. 야, 21만 8천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예. 굉장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요. 호남석유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원래 46만 원에서 못 팔았으니까 예.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하셔서요. 언제든지 이제 그때 까도록 기다렸죠. 그래도 기업이 좋으니까라는 희망은 있으셨겠어요. 그래 이제 좀 기업이 괜찮다 하길래 예.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들어가니까 그 먼저 고가로 갈란지 싶어가 또 기다리는데. 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가 왔을 때 이제 좀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익을 좀 내고 싶죠. 수익을 내고 싶으시죠? 시간의 예. 여유는 많으시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호남석유 얼마까지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지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네, 네. 예,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태현 전문가님, 네. 호남석유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달러가 이제 2014년까지 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오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경험을 하셨듯이 차화정 이렇게 어떤 그 업종에 좀 집중되는 그런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뭐 이거 이 부분은 뭐 뉴스에서 계속 기다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 이런 그렇게 장황하게 어려운 얘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어쨌든 뭐 4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습니다. 현재 실적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요 종목은 뭐 추세에 돌렸죠. 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20선과 24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240선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 항상 드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종목은 240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N자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를 일단 돌렸기 때문이라도 요 종목은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앞에서 이렇게 빠질 때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빠졌듯이 마찬가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조금 그 반등을 보이면서 조금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46만 원 전고점까지는 기다려도 충분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좀 출렁이더라도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면서 46만 원까지는 일단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6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호남석유 정태근 전문가님이 풀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도 또 전화 받아볼 텐데요. 문자로 갈까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인데요. 4660님께서 26만 9천 원에 하이닉스를 사셨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지금 가격대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를 2만 6,900원에 사셨을 것 같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4660님께
서 보내셨습니다.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예. 하이닉스가 어제 지금 유증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한 차례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은요. 일단은 뭐 100원 상승해서 조금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좀 더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4분기 실적이 일단은 영업 적자가 계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은 물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주목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성장 국면에 좀 돌입을 한다라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D램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2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수급 압박과 그 다음에 지금 유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악재긴 하지만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흐름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21선과 240일선 가격이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25,500원. 그러니까 이 25,500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는 일단 전고점까지 28,000원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여기서 2,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좀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3만 원까지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8,000원까지 좀 설정을 하시고 나서 외국인이 매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경우에는 한 3만 원까지도 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갖고 계시기보다는 우리 좀 기대감을 갖고 예, 종목을 좀 관찰하시는 게 좀 좋겠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28,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5,500원 이탈 시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28,000원 1차 목표가, 3만 원 2차 목표가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더존 비즈온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더존 비즈온을 11,000원에 60%를 사셨어요.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왜 이 종목만 안 오르냐고 궁금증을 보내셨고요. 매수가 언제쯤 올 수 있겠습니까? 5297님의 종목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왜 이 종목만 안 오르냐고 하셨어요? 일단 종목이 안 오르는 걸 떠나서 일단은 뭐 언제 오를까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예. 일단 더손 비즈온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최근에 클라우드잉 서비스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적으로 뜯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업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면서 실적을 좀 본다면은 작년 12월 뭐 201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4월, 재작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77억입니다. 77억인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실적이 작년 3분기까지 거의 뭐 이게 4분의 1 터막이죠. 영업이익이 4분의 1 터막이 났는데 근데 그런 4분의 1 터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이 반등을 치기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어쨌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는 그런 어떤 호재가 좀 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세무에게 그 소프트웨어 스마트 CTA가 지금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등을 줬는데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SNS처럼 클라우딩 서비스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지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실적보다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바닥은 잡았고요. 바닥은 잡았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가격치인데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눌림목이라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11,000원까지는 자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요. 못 드리지만은 일단 요 가격대를 일단 다시 한번 클라우딩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준다면은 매수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클라우딩 서비스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준다면은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시세가 그냥 죽어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이렇게 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를 못 지켜준다면은 매도하는 쪽으로 하시고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존 비존 봐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들어온 시청자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네. 북한입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부산. 부산이세요? 네.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도 오늘 제일 추운 날 같아요. 예, 그렇게 추우세요?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네, 고마워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삼성 테크윈 좀 봐주세요. 삼성 테크윈이요? 네. 자,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지요? 아, 2010년도에 11만 5천 원. 2010년도에 11만 5천 원이요? 11만 5천 원. 예, 비중은요? 20%. 자, 오늘은 인내심이 참 좋으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아,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종목을 그래도 여태까지 들고 계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요, 저는 예. 뭐 제 상금액이 안 오면 안 파는 어떤 그런 좀 성격이 좀 투자 원칙이 남달라요. 있으시군요. 예. 예, 이게 그 앞에 2010년도에 예. 한번 그때 8만 9천 원할 때 사가지고 11만 6천 원에 한번 매도한 적이 있어요. 아, 한번 수익을 보셨군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괜찮다 싶어서 또 들어갔는데 묶여버렸어요. 예, 그래도 뭐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근데 6만... 한 2, 3일 전에 조금 올랐지. 막 내려가기 바쁘고. 완전 안 올라가고 그러네요. 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테크인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리면 네, 뭐를 될까요? 타야 되는지 예. 좀 예. 혹시 손절을 하라 하시면 손절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님? 글쎄요. 그래도 뭐 좀 자신은 없는데 예.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예, 저희가 그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특별히 좀 자세히 봐드릴 테니까요. 네네. 잘 들어보시고요. 네. 또 언제든지 다른 종목 궁금증 생기시면 전화 주십시오. 네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삼성테크인으로 한번 예전에 수익을 보셨고요. 네. 미련이 남잖아요. 그쵸. 또 들어가셨는데 많이 물리셨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한번 보시면 그 종목 파시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습관이 반드시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좀 종목을 좀 바라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워낙 좀 좋은 기업인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보다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 8월부터 시장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선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급락을 하고 5만 원이 깨진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5만 원을 지금 바닥권으로 하는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만 돌파가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뭐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대까지도 단숨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일단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으시고 비중 자체 20%가 좀 작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타이밍을 좋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일단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시장 상황과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관찰 후에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부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엔진 사업부와 뭐 특수 사업부, 전공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의 지금 절반 정도를 전공 부분이 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공 부분이라는 것은 뭐 IT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안 업체, 그러니까 지금 보안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 뭐 CCTV를 지금 큰 예로 들면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상당히 조금 매출 나오고 있지만 마진율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엔진 부분이라든지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뭐 T50이 상당히 조금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엔진 사업부라든지 뭐 엔진 조립 아니면은 뭐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탄약 운반차 뭐 지금 장갑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현재는 전공 부분에서 지금 마진율이 이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IT 산업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의 흐름이 나와야만 삼성테크윈도 같이 예,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기관의 저가 매수는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이 120일선을 돌파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6만원 아래권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좀 연출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안쪽에서 흐름이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자 좀 말씀드리겠고, 추가 매수한 이후에는 8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는 전략으로 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 초까지도 바라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인 5만원만 안 빠지면 지속해서 갖고 가도 된다고 하셨고요. 또 현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6만원 선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예,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9월 한 20일 경에 예. 5천원에 샀습니다. 5천원에 사셨고 비중은 예.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한 40% 정도. 40%요? 예. 건설주 중에서 동부건설은 몸집이 상당히 작은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좀 낙폭이 좀 커서 예, 예, 그래서 좀 뭐 그동안 계속 매년 뭐 배당도 주고 그런 회사인데 예, 조금 좀 거슬린 게 안 좋아가지고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때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예, 단기간에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으신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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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길게 본다면 얼마나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뭐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많이 좀 올랐는데 예, 예, 조금 답답해서 그래서 예, 답답하시겠죠. 예,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은 다른 건설주들이 참 많이 올라갔는데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지 봐드릴 거고요. 좀 길게 예, 본다면 주가상으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나 설정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께 드릴 텐데요. 삼성 물산과 비교하면 시가총액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 네, 작은 건설사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주위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메이커가 있는데 예, 일단 뭐 다른 회사들 비하면 상당히 작은 건 맞습니다. 동부건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KTX 거기에 대한 뭐 수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뭐 KTX 뭐 치자고요. 뭐 KTX 뭐 좋아요. 좋은데 일단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민영화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이 이제 그 해외에도 좀 진출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 매출의 한 15%는 해외 매출로 좀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번에 그 지난주에도 동부건설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이긴 한데, 현재 1월 4일날 현재 워크아웃 들어간 그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LIG 건설, 중견 건설사 LIG 건설도 있고 뭐 삼부토건, 뭐 동양 건설도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수주에서 그 뉴타운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접었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방금 통화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 같은 게 계속해서 지금 적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좀 이겨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뭐 KTX 민영화 그리고 뭐 해외 매출 가는 부분은 좀 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때가 좀 찍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밀어놓고 좀 기술적으로 그냥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요 종목은 일단은 그 한번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일단 6천원에서 일단 9천원짜리 요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보였던 흐름입니다. 근데 요 자리 현재 이탈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지금 현재 그 4천 정도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술적 분석을 하실지 아시는 분 같아요. 자, 6천원은 여기 지지 라인이었고 그리고 저항 라인이었고 이런 자리가 있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으로 이 박스권 이탈했기 때문에 4천원짜리 지지 받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다음에 6천원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나아질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만 대응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거의 100%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펀더멘털 기대할 부분 없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은 6,000원 정도 가격대에 놓고 6,000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두시고 일단은 가져가보는 전략이 1차적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어떤 동부건설에 대한 어떤 KTX 민영화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이런 얘기가 구체화가 된다면 좀 더 가져가보시고 6,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6,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팔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000원까지 들고 계시고요. 6,000원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자, 이제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살피겠습니다. 동국제강부터 시작해 볼게요. 39,800원에 15% 6844님의 종목인데요. 홍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좀 높죠. 그러니까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그러니까 사업부가 대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강,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재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 건설에 들어가는 봉형광 H봉형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 후판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건설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선 경기가 좀 확장 국면 그다음에 지금 건설업 경기가 좀 좋아야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브라질 쪽에 일괄 제철소를 좀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 자체는 좀 작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은 60일선과 120일선 간에 예,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2만 6천 원이나 2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60일선과 1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저는 올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60일선, 120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흐름이 좋다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브라질 제철소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00억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펀더멘탈상 아직도 뭐 고평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2만 원 손절가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2만 5천 원 선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고려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우리들 제약 보겠습니다. 급등주예요. 480원에 20% 사셨고요. 지금 오늘 11% 올라서 810원입니다. 두 배 가까이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 종목 대응이 될까요? 네. 이분은 제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거는 그 매매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얼떨결에 잡았거나 이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고 제가 보기엔 잡은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문재인 테마입니다. 그 바른손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테마인데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는 테마를 같이 보시면 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급등주 같은 대응하기 상당히 좀 힘들어요. 자, 일단 화면을 보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볼게요. 850원 이렇게 매물대가 850원 이렇게 장악 구간이죠. 이렇게 850원만 가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운봉을 무조건 맞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조화제약이라고 이것도 급등주 하나 있었는데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자리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요 앞에 종목과 마찬가지 이렇게 이전금만 가면 이렇게 장을 받으면서 매물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해버리면서 거의 두 배 정도 아래 구간 여기 5,000원에서 6,500원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1,500원 가격도 두 배 정도 더 갔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좀 붙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로 요 가격대 850원 뚫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85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인포뱅크 있죠. 그 최근 SNS 테마죠. 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성장이 좀 유사하다고 좀 봐야 돼. 조금 연관성을 가져 본다는 전제하에서 급등하고 난 뒤에 조정받죠.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쌍봉으로 지금 꺾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로 조화제약에서 한번 예를 드렸듯이 850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가다가 조금 전에 인포뱅크처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봉 형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 봉에서는 팔기는 힘들어요. 알기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을 주면서 요 가격을 다시 한번 그 인포뱅크처럼 줄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가격을 줄때좀 빠져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지만 팔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좀 전에 그 인포뱅크에서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반등을 하다가 1차적으로 크다 그 음봉을 맞고 장대 음봉을 맞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줄 때그 자리가 팔자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일단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출 기업 10만 곳을 육성해 연간 무역 규모 2조 달러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무역진흥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만 개 가량인 수출 중소기업 수를 2020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고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도 19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도 14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의 45%에 그치고 있는 소재 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60%로 높이고, 기계 조선,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미래 성장 동력형 100대의 핵심 부품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경제 여건 악화와 유럽은행의 자금 회수로 아시아 기업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아시아 기업들은 올해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보다는 강등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 부동산 개발 쪽을 포함해 정유와 마케팅, 테크놀로지 및 반도체 부문이 특히 취약하다며, 통화 가치 약화나 요동도 한국과 인도 등의 수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오늘 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위험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부동산과 지방 정부 쪽이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구제 기금 확충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유럽이 금융체제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지는 유럽의 미래는 물론이고 중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은 유럽을 도와 유로의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측에 수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전 경리직원 최모 씨로부터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 2억 원을 인출해 박스 두 개에 나눠 담은 뒤 이를 다시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서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 의원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코스피가 장중에 1960선 붕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1975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낙폭이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은행, 금융, 증권주가 그래도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